그다음 요번에는 그러면 또 저기 이주부님이 보내주신 사연이 있는데 이거 제가 소개할게요. 저는 만산 7년째 쉬지 않고 세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를 했습니다. 아이고. 첫째 때는 익숙하지 않아서 무섭고 힘들었는데 둘째 때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지요. 셋째를 낳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어머 축하해 이 말이 아니 어또 셋째니까 또 그랬나 보네.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라고 어린이집으로 유치원으로 흩어지면서 낮 시간 한정 자유분이라는 타이틀이 주어지면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생긴 오롯이 저만의 시간에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낮 시간 동안 그 아이들이 집을 떠나 돌아 놀다 오면은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후 4시 증후군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오후 4시가 되기 2시간 전부터 불안하고 심장이 막 콩닥콩닥 합니다. 어쩌면 준비하지 못한 숙제 검사 받기 직전에 무섭고 두려운 학생처럼 두근거렸어요. 그렇게 2, 3년이 지나고 신랑과 친정엄마의 권유로 밖에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전부터 가족 공예를 배웠거든요. 처음에 일주일에 3일씩 배우러 가서 너무 좋았어요. 첫 수업 전날엔 떨려서 잠도 설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잠시 2, 3개월 동안 자격증도 따고 직업방랑회에 작품 출시를 하고 나서 나니까 이상하게 이거 뒤늦게 내 길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아이들이 아침에 나가고 나서부터 집에 들어오는 시간까지는요. 그 뒤에는 하루 종일 시체처럼 누워 있었어요. 점점 끝까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어쩔 수 없이 몸을 한 번씩 움직이는 그런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주일 전에 아이 셋이 동시에 겨울방학을 하게 됐어요. 아침에 아이들이 일찍 일어나는 것, 밤에 늦게 자려고 하는 것, 끼니 때마다 밥 달라고 하는 것, 한 시간에도 몇 번씩 셋이 번갈아 가면서 화장실 가는 것, 무엇 하나 문제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나한테. 이제 뭐가 어떻게 고장난 건지도 모르겠고요. 아, 저 정말 고쳐야 하는데, 저 괜찮은 걸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아우, 이주부님은, 이거 심각한 우울증 아닌가? 이것도? 근데 통화를 해봤는데 굉장히 밝으세요. 요즘에 전혀 이제 이런 사연을 썼다라고 생각하기 힘들 만큼 굉장히 밝고 굉장히 지혜로운 분 같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다시. 이제 말할 그런 어떤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아이를 계속 돌봐야 되고 이분 이제 배우자분도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늦게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집에만 매여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끼나 능력을 쓸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가족 공연은 이 사람한테 성에 차질 않았구나. 생각보다 굉장히 에너지가 크신 분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선생님이 전화로 느끼시기에도? 네네. 네, 그리고 이분 별명이 5년 질병이래요. 5년 질병. 그 뭐예요? 5년에 한 번씩 큰 질병이 찾아오신다고. 몸이 되게 마음에? 아니면 몸에? 실제로 몸에 뭐 수술을 한다거나 뭐 어떤 큰 어떤 몸에 병이 있어서 그 실제로 첫 아이 낳고 나서 둘째 아이 갖기 전에도 큰 병이 와서 수술을 하셨대요. 어머나. 그 상태에서 둘째 아이를 또 맞바로 낳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큰 에너지를 가진 분들은 몸이 약한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 그래? 네. 왜? 신은 다 주지 않거든요. 굉장히 건강한 몸을 주신 분은 의외로 디테일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나. 네. 그런 것처럼, 이분처럼 뭔가 큰 에너지가 있고, 굉장히 섬세하고 약간 완벽주의 경향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분들에게는 그거를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쓸수 있는 몸을 안준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느끼는 이런 것들도 내 몸이 되게 튼튼하고, 충분히 그걸 쓸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면 얼마나 잘 키우시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힘드신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남편분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내 부인이 얼마나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끝도 없이 계속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주위의 어떤 의견들은 한 사람의 그런 정체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희망을 주는 얘기를 하시고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아픈 몸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남들도 다이 정도 일하는데 왜 너만 이분이 실제로 병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은 괜찮으신데 이제 그렇게 한 번씩 이제는. 찾아오신대요. 근데 이제 큰 수술을 한지 5년 됐으니까 조만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에이, 뭐 그런 걸 5년 주기를 다 믿고 그래. 무슨 경제고개 그냥 개발겠다.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4시면 애들이 다 온대요. 유치원에서 오고 그러면 일부러 9시에 아이를 재운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9시가 넘어가면 더 이상 자기 몸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5시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들을 케어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지쳐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를 쓰러지는 있지만 몸 안에 있는 나의 에너지는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더 괜찮은 사람이야 때문에 또 괴로워지는 그렇죠. 거구나. 뭔가 정체를 알수 없는 그 힘듦 때문에. 그런데 참 가장 놀랐던 게 안타깝다. 뭐냐면 이분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모든 힘을 쏟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 굉장히 자기가 힘들게 누워 있잖아요. 이거를 무기력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여기 사연에는 네, 안 예. 나타났는데 첫 구절이 무기력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본인은 네. 무기력하다. 그래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김연아 같은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평균 몇 시간씩 훈련하는지 아시나요? 글쎄, 몇 시간씩 한대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하루 종일 할것 같잖아요. 평균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근데 더 이상 하면 몸이 고장 나는 거죠. 그런데 흔히 육아를 돌보는 주부들은 5시간이 아니라 거의 풀로 그래, 엄청난 체력 모든 소모야. 에너지를 쏟아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치. 그리고 나서 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건 무기력한 게 그렇죠. 이건 아니네. 무기력한 게 아니라 당연히 쉬어야 될걸 쉬고 있는 거. 그런데 주위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가 무기력하다라고 생각해 버리고 그렇게 자기가 규정을 하니까 자꾸 그런 일들, 그렇게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무기력한 게 아니구나. 쉴걸 쉬는 거네.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에게는 스트레스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여기 사연에도 나와 있지만 아이가 올 시간이 되면 계속 막 심장이 뛰고 두근거리잖아요. 네. 이때 받는 스트레스나 아니면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첫 소개팅 나갈 때 굉장히 막 이렇게 흥분되고 긴장되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심장이 뛰어요. 막 두근거리고 그렇지. 손이 떨리고 그때 받는 스트레스나 몸에서는 똑같이 반응을 한대요. 똑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흐르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소개팅에 나가는 건 내가 굉장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좋게 생각을 바꾼 네, 그래서 거지. 그 스트레스를 겪고 나면 몸이 더 가벼워지고 좋아지니 뭔가 희망에 차고. 근데 내가 거기에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일이라 그래도 그 일을 하고 나면 몸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 달라지는 거죠. 몸 안에서 작용하는 스트레스가 내가 거기에 어떤 이름을 붙여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네. 네. 어떻게 느끼려고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미닝 닥터라고 하거든요. 미닝 닥터, 의미를 부여해주는 의사. 아, 미닝 닥터. 내 안에 그런 미닝 닥터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하.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 닥터가 출발을 해야 돼요. 미닝을 자꾸 해줘야 돼요. 네네. 괜찮다, 희망적이다, 잘될 아하. 것이다. 그러면 50%는 치료가 됩니다. 50%. 그렇지. 이게 언제냐면 강의할 때도 똑같아요. 네. 네. 엄청 떨려요. 왜큰 강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언제 그 최근에 가장 떨어본 건 언제냐면 공연.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때 공연할 때나 데리고 사는 뭐 다시 힘을 내는 뭐 이거 공연장에서 공연할 때그 공연에서 하는 강의는 완전 새로운 강의거든요. 처음 하는 강의잖아. 이제 그러면 입이 바짝바짝 타고 막 너무 떨리고 진짜예요. 원고를 갖고요. 야, 우리 직원들한테 가서 나한번더 외워야지. 아, 그래서 갖고 있어봐. 원고 다시 줘봐, 다시 줘봐. 끝까지. 그래서, 이렇게, 자, 지금 들어가세요라고 큐 주기 전까지 이걸 못 놔요, 불안해서. 실제로 그런다니까. 그럴 때 막, 가슴이 막 쫄깃쫄깃하고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시도하면서, 이렇게 내가 적당한 긴장과 설레임하고, 불안하면서 약간 두려움하고 구분이 안 가요, 사실은. 비슷해. 그러니까 몸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 비슷해요. 근데 이제 결국은 내가 나중에 이름을 붙일 때, 이건 설레임이야라고 이름을 그럼요. 붙일까? 네. 이거는 개두려운 거야라고 붙일까? 붙이는 거에 따라서 나의 그 후회 상태는 완전 달라지겠죠. 그렇죠. 완전 넉다운 될 수도 있고, 네. 아직도 이렇게 뭐 설레임 느낌을 더 가질 수도 있고,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주부님도 꼭 미닝 닥터를
어디든 주머니에 놓든 어디 놓든 서랍장에 놓든. 선생님 얘기 듣고 보니까 내가 미닝 닥터 상태가 좋아, 내 안에 있는 게. 네, 옆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훌륭한 닥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치의가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주치의가 있죠. 그럼요. 선생님이 나 많이 봤잖아요, 여태까지. 그렇죠, 그렇죠. 괜찮은 이렇게 뭐야 이렇게 판단도 하고 진료도 하고 처방도 잘하죠. 그럼요. 사막 한가운데 떨어뜨려 놔도 굉장히 즐거워하실 분 같아요. 그거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신 거죠. 사막에서 뭐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당장 내일도 굉장히 오랫동안 외국으로 나가시는데 지금 전혀 그럴 분위기가 아닌데 굉장히 행복해 하시잖아요. 네. 그래 말이에요. 아유, 네. 아, 제 특징 하나 얘기해 주면 나는요 남은 시간을 믿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 뭐 이러잖아요. 진짜 그래요. 여태 짐만 싸고 뭐 하느냐고. 내일 밀라노 가서 이제 거의 두 달 정도 있을 텐데 짐만 네. 싸고 뭐 하느냐고 그러는데 뭐 아니 3일 전부터 짐 싸는 사람도 있다. 외국 나간다고? 그거 왜 싸?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봐봐요. 내가 네. 나는 정말 그러니까 내 남은 시간을 되게 믿어요. 뭐냐면 오늘 이거 방송 끝나고 나서도 10시부터 짐을 싸도 1시까지 싸고 1시에 잠을 자도 그죠? 내일 비행 시간이 뭐 거의 12시 비행기쯤 되니까 10시에 떠나면 되니까 나는 6시간을 충분히 자고 또 비행기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막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남은 시간에 두세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남은 시간의 힘을 되게 믿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강의할 때 다음날 강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그 밀린 거예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나는 밤 11시에 들어오면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2시까지 3시간을 쓸 테니까. 정말.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 시간 내에 내가 들어가면 그 시간이랑 나랑 무엇인가 해낸다는 걸 경험으로 자꾸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내가 몸이 건강해. 그렇죠. 이게 튼튼해요. 그래서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채팅창을 한번 보시고요. 즉석 고민을 올려주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즉석 고민을 여기서 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요새 고민되는 거 있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상담도 해드리고 하는 시간을 좀 잠시 갖겠습니다. 아, 자 한번 볼까요? 우리 누구예요? 김효님이 보내신데 맞아요. 안 좋은 스트레스는 진짜 좋은 순간도 아프고 무기력하고 기분이 다 처진다 그러셨어요. 답도 없는 고민이 많은 날은 가위도 눌리고 악몽도 꾸고 그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그 다 몸 안에 있는 닥터가 괜찮아서 그런가? 그렇죠. 약간 야매. 야매? 네, 야매 닥터. 야매 닥터들이 네. 튀어나와. 유행하죠, 야매. 네. 그다음에 정말 선생님 말씀에 힐링이 많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 이민지 선생님, 이민지 씨 사연 선생님 보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저는 중고등학교 때 물리를 전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고3 말에 진로를 틀어서 마술을 배웠대요. 마술. 그래서 대회를 가고 기획사에서 문화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기획사에 문화생으로 들어간 지 만 2년, 횟수로 4년? 그런데 부모님이 계속해서 회사에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회사에서 나오라고 아르바이트로 용돈 벌며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과 비교를 합니다. 이일이 좋고 함께하는 분들도 너무 좋은데 이 마술을 좋아하시는군요. 대학교 영상학과를 휴학한 상태고 자퇴도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들이 조금은 불안합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근데 내 생각으로는 영상학과도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또 그렇게 막 취업이 엄청나게 잘 되고 그런 과가 아니거든요. 사실 영상학과도 어찌 보면은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는 프리랜서 같은 길, 그냥 견습생부터 시작하고 문화생으로 시작하는 길, 그죠? 이런 길이 더 많지. 영상학과 나와서 무슨 뭐 중소기업 대기업 월급 딱딱 받는 회사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내 실력이 큰 만큼 내 기술에 대해서 대가를 받거든요. 그냥 모르는데 와서 아무 이렇게 일 시키면 그걸로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내 기술로 월급을 받는 데는 어떻게 되냐면 실력이 커야 돼요. 근데 그 실력이 크려면 실력이 크는 동안 누구한테로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실력 시장 쪽은요 문화생 시절이 다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 보기에는 뭐 대학교 영상학과를 졸업하고 가도 또 어찌 보면 어디 가서 문화생으로 또 있으면서 일을 한다든지 또 누군가의 견습생 또 뭐는 이렇게
사수 부사수 같은 스타일로 일하거든요, 보통. 영상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한다든지 할것 같은데, 글쎄, 지금 현재 이렇게 마술이 너무나 좋다면, 마술도 나는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는 물리를 전공하고 싶어서 공부를 했다고 하고, 네. 마술을 다시 배우고, 지금은 영상학과를 휴학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 개에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이것들을 선택하셨는지가 더 궁금한데, 물리학과 마술과 영상, 어떤 공통점이 있길래 이런 것들을 선택하셨을까요? 나는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그 기본적으로 뱃속에 가진 천재성은 이걸 꿰뚫고, 이게 난 다른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선생님 안 그래요? 물리와 마술과 영상과 되게 비슷한 느낌 안 들어요, 선생님? 이거 합쳐놓으니까 데이비드 커퍼필드가 그렇지! 생각나요. 물리와 영상과 마술. 오, 예술이다! 굉장히 그러면 뭔가 안에 그런 에너지가 있으신 분이신데요, 이분도. 감각이 있으시고. 아, 감각이 있어. 민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희망을 가져요. 그냥 중요한 건 난 항상 그렇게 생각해. 나도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꿈이 있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내 꿈을 위해서 돈을 대달라고 할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 내 꿈은 내가 책임지고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맛을 배우면서 거기서 뭐 조금이라도 또 돈 받으면서 일할 거 아니야. 해가면서 마술로 무대에서 서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거냐면 인생은 내가 살아보니까 수정할 기회가 너무 많아.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은 30살까지 수정할 거 다 하고 31살쯤 짱 하고 나가서 뭔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근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막 35살이면 짱하고 막 집도 사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 그냥 계속 수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가 나이 또한 35, 40 뭐 이쯤 돼갖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이렇게 하면서도 할 수 있고. 근데 지나간 모든 것은 또 나의 미래를 밀어주는 힘이 되지 않나요? 아, 그렇죠. 없는 그 괜히 한 건 없는 것 같아. 아, 그럼요. 도둑질 아니고는 괜히 한 건 없어. 그럼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냥 민지 씨 그냥 힘 있게 하세요. 너무. 그래서 요거는 현미경으로 봐야 되나 만원경으로 봐야 되나? 나라면 현미경. 그냥 일 좋으면 일해 그냥. 그리고 이 길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를 해. 마술을 더 열심히 하고. 누가 요번에 공연해볼 사람 그러면 저요 그러고 막 해갖고 한 번이라도 공연에 더 서고 이렇게 한번 여기서 기왕에 시작한 거 한번 해보죠 뭐.